기둥이 될 만한 것들 있잖아. 어. 긴 것들을 싹 다 모아놓자. 바다에 흔히 떠내려온 것들 있거든? 어. 요거? 어, 이런 것들 다 끌고 와. 아, 저것도 유용합니다. 파도에 쓸려온 다재들을 이용해서. 중요하죠, 저기. 예. 그리고 약간 저 백가시는 현지인 느낌이 나요. 네. 어. 쭉 여기 계셨던 분 느낌. 뭐 먼저 지금 만드는지 궁금하네요. 식탁부터 만들려고 그러나? 과연 뭐부터 만들지? 아이디어 하나 생각났어. 뭐? 선베드를 만들어주는 거야. 야, 선베드를, 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베드를 만들어주는 거야. 스티로폼 선베드야. 신지 씨가 과연 저기서 선베드에서 태양을 즐길까요? 아니,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 저 선베드를 만든다고요? 선베드를 만들어주는 거야. 오, 좋은데? 그치? 선배 올 때마다 기미가 많이 생긴다고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늑함과 편안함을 갖고 시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들어옵니다! 아, 왜 옷이 따기를 때려? 에? 도대체 무슨 쿵쿵일까? 같이 들어가지 왜 또 따로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궁금하다기보다 불안하죠. 도대체 또 뭐 어떤 난리를 쳐놨을까? 어떤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을까? 무슨 생각으로 대체 나를 두고 들이들어갔을까? 파라솔을 해서 신지가 좀 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선배 올 때마다 기미가 많이 생긴다고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망이 어디가 좋냐? 딱 누웠을 때 전망 좋은데. 형, 어? 남쪽으로 보는 게 좋아, 남쪽. 해가 제일 많은 남쪽으로. 남쪽으로 보는 게 좋아, 남쪽. 남이 어디야? 햇빛을 꼬냐마. 햇빛이 안 났어. 심지어 오늘 해도 없어가지고. 난 집도 없어? 남양이 준다? 근데 남양이 원래 집도 북창 있는 사람들이 비싸, 안 싸잖아. 비싸. 남양으로 가. 남양은 집 살 때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해가 들어오니까요. 남양으로 남양이 어디지? 그냥 저쪽이 남양인 것 같아. 말만 지금 남양이지. 남양을 알아야 뭐 남양을. 여기다 해서 저쪽을 뷰를 보게. 저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단 꽂아보자.